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태안의 종합운동장입니다. 18세기 후반의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로서 노라우 출생의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1732년 3월 30일부터 1809년 5월 30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며 100곡 이상의 교향곡 70곡에 가까운 현악 사중주곡 등으로 고전파 기악곡의 전형을 만들었으며 특히 제1악장에서 소나타 형식을 완성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미사곡과 천지창조 1798, 사계 1801등 오라토리오 풍의 교회 음악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수레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5세 때 친척인 초등학교 교장이자 교회 음악가인 프랑크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40년 빈의 성 스테파노 대성당의 소년 합창대에 들어간 그는 당시의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의 총애를 받았으나 1749년 변성기에 들어가자 합창대를 나와 그때부터 빈에서 자유롭기는 하였지만 불안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1759년까지 10년간이나 계속되고 그동안의 자세한 경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악으로 작곡을 공부하는 한편 어느 시기에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인 엔 포르포라에게 작곡을 배우기도 하고 음악 애호가인 귀족 툰 백작보인의 하프시코드 교사가 되기도 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귀족 퓨른베르크 남작 집안의 실내 음악가로 고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스테파노 대성당 등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가수로서 예배 주학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밤에는 세레나데 악단에 참여하여 빈고리로 나와 돈을 버는 일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생을 하면서 음악과 더불어 살아간 그는 10년 후인 1759년 마침내 보헤미아의 무르친 백작 집안 궁정 악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보헤미아에 부임한 하이드는 그곳에서 초기의 교향악과 관악 합주인 리베르티 멘토를 작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백작의 집안 재정 상태가 핍박하여 악단이 해산되는 바람에 다시 실업자가 되어 빈으로 돌아왔고 1760년 11월 가발 업자의 딸 마리아 안나 켈라와 결혼하였습니다. 1761년 5월 1일 하이드는 헝가리의 귀족 에스테르 하지 후작 집안의 부악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당시의 악장은 지 베르나였으나 그가 사망한 1766년부터는 하이든이 명실상부한 그곳 악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에스테르 하지 후작의 집에서는 하이든이 1790년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충실한 악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향곡, 현악 사중주곡, 오페라 등을 작곡하였는데 특히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 등 실내악, 클라비아 소나타 등 기악곡에 있어서는 고전파의 규범이 되는 형식을 창조하고 1781년에는 소나타 형식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6곡으로 된 러시아 사중주곡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차르트에게도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그리고 1780년대에는 파리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6곡의 파리 교향곡을 비롯하여 토스토 교향곡 2곡, 도니 교향곡 3곡 등 명작을 잇따라 작곡하였습니다. 1790년 9월 그가 오랜 세월을 모시던 니콜라우스 에스테르 하지 후작이 사망하자 그는 명예 악장이라는 칭호를 받음과 함께 그 직을 물러나 빈에서 살았습니다. 이 무렵 독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런던에서 오케스트라를 거느리고 성공을 거둔 J.D. 잘로몬의 권유로 그는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791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런던에서 오케스트라 시즌에 출연하였는데 그는 잘로몬 교향곡 제1기 6곡을 작곡하여 크게 성공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음악박사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성과에 크게 자극을 받은 하이드는 1794년에서 이듬해에 걸쳐 다시 영국을 방문, 잘로몬 교향곡 제2기 6곡을 작곡하였습니다. 만년의 하이드는 다시 에스테르 하지 집안의 악장으로 되돌아갔으며 뛰어난 미사곡 6곡을 작곡하고 또 두 개의 오라토리오의 대작 천지창조와 사계를 작곡하였습니다. 하이드는 젊은 모차르트와 친교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영국 체류 중이던 1791년에 모차르트는 3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런던에서 독일로 돌아가던 1792년 본에 들렀던 하이드는 거기서 처음으로 젊은 베토벤을 만났으며 그 후 잠시 빈에서 그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베토벤이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게 될 무렵에는 은퇴하여 여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제2회 빈 공략의 포성을 들으면서 77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